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3일 오후 9시 10분입니다. 종합제 TV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곰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선생님, 집안 행사로 가족들이 모였는데 동서들에게 황영웅 가수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때로 대들면서 학폭 가수는 가수할 자격이 없다며 저의 이야기를 막았습니다. 황 가수가 이 정도로 학폭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학폭 증거가 없다. 이것은 심각한 언론 폭력의 문제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일이 쉽게 풀어지긴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대형 언론사가 다시 재조명을 해서 음폭의 문제점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재 가수가 어떻게 해야 학폭이라는 좋은 글씨를 벗고 가수 활동을 할수 있는지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참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처럼 황영웅 학폭 이런 프레임이 사람들 머리에 고착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풀어주려면은 이런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황영웅은 억울하다 하면서 관련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내고, 그리고 특히 문신 사진 올린 데 대해서 100번 사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그렇게 할 언론이 아닙니다. 어느 한 언론도 그동안의 황영웅 관련 보도는 이런 점이 잘못되었다 라고 사과 정정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아마 지금도 문신 사진을 올려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황영웅 학폭 프레임은 잊혀질지는 모르지만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황영웅 본인이 심각하게 대응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단이라는 분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조갑제 대표님, 진원지는 못된 유튜브의 거짓 음모 조작을 각 방송사들이 퍼날라 그대로 방송한 것이 방송사들의 미개하다는 반증으로서 언론 방송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대 조카한테 팬 가입해라 했더니 학폭과 장애인을 괴롭힌 사람이라고 할때 언론 방송사들이 오히려 더 무식한 시대이니 유익한 유튜브 검색해서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파라다이스 팬 가입 5명 시켰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늘이 진짜 영웅으로 복귀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대한 팬덤을 보면 하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국의 엄마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팬덤의 열풍 역시 엄마들의 뭉치는 힘입니다. 보릿고개 전략정신 또한 엄마들의 힘이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엄마들의 힘이 황영웅 가수님을 지켜낼 것입니다. 엄마들의 힘입니다. 옥수기란 분입니다.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배려도 없고 상식도 없네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회 같습니다. 방송국도 문제입니다.
세상 모르고 기사를 쓰면은 보도국장이 있잖아요. 그 기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보도해야지요. 팩트 없는 기사는 내보내면 안 되지요. 자, 이 댓글을 읽으면서 황영웅과 황영웅 소속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웅을 동정하는 여론도 강하고 팬덤도 강하고 회원 수는 3만 7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붙들어 놓은 이 낙인 찍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을 없애려면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 동정하는 분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시 황영웅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동정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정을 받아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야지, 일어나기 싫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동정을 해도 그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조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하늘도 스스로를 돕지 않는 사람은 돕지 못한다고 합니다. 황영웅의 자조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조정신은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황영웅 가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알지만은 절대로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기가 세다, 저 사람은 기가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입니다. 주체성입니다. 내가 흠신 두들겨 맞더라도 내 자존심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싫어가지고 억울한 면을 자신이 잘 알면서도 그냥 두들겨 맞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가 꺾여가지고 항상 슬슬슬 기게 됩니다. 황영웅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아마 정신력이 대단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자해지입니다. 이 문제는 황영웅 가수가 풀어야 합니다. 소속사가 풀 문제도 또 아닙니다. 황영웅 가수는 지금 황영웅이란 나의 존재는 뭐냐?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은 뭐냐?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싸워야 한다 라는 어떤 선을 하나 떠 꺼야 합니다. 이 이상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6.25 때 낙동강을 딱 그어 가지고 낙동강은 사수한다 했던 그 정신을 생각을 하면서 황영웅도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황영웅을 돕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은 한 개인의 자유를 짓밟으려고 하는 언론의 집단적 폭행에 저항해서 싸우는 정의로운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절대로 기가 꺾여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자존심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남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는 것도 저질렀다고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순간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신력 또한 있어야 롱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